벌써 가을이 됐잖아요. 이제 니트도 입고 다니고 하고 있는데 가을 옷들을 좀 구매하다 보니까 벌써 20가지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더 구매하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가짓수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들고 왔어요. 늘 보여드리던 대로 겉옷, 상의, 하의, 액세서리 순으로 보여드릴 거고 가짓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 조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밤색의 자켓이에요. 밤색보다 좀 어둡나? 여튼 그런 고동색의 자켓인데 이거는 썸데이프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검정, 흰색, 빨간색, 체크 뭐 별의별 자켓은 다 가지고 있는데 갈색 자켓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좀 박시한 자켓을 좋아해서 좀 가슴 둘레나 좀 기장이 길고 큰 걸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M 사이즈, L 사이즈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M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참고로 제 키는 160입니다. 자켓을 볼 때 저는 어깨 요 어깨뽕? 요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너무 심한 사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딱 적당히 예쁘게 각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녁에 외출할 때 되게 많이 입었었고 생각보다 질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되게 탄탄한 그런 자켓이고 생각보다 좀 두께감이 있어서 좀 더 한 10월까지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켓이에요. 너무너무 예쁜 자켓입니다. 제 최애 자켓이 될 것 같아요. 자켓 아우터는 딱 하나밖에 없어서 상의들을 보여드릴게요. 니트를 좀 많이 구매를 했는데 바로 처음 니트는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인데요. 약간 녹차 색감이에요.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서 색감이 다 한 니트입니다. 품이 좀 크고 약간 꼬임? 꽈배기 형식의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밋밋하지 않은 니트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매가 되게 뽕긋하게 좀 귀엽게 되어 있는 편이라서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원래 베이지 컬러도 있었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이걸 구매했거든요. 근데 베이지 컬러도 사고 싶어요. 좀 저는 니트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촉감이에요. 제가 좀 피부가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까슬하면 그 이너를 입어야 되거든요. 안에 뭐 약간 쫄쫄이 같은 그런 거 입고 꼭 이 니트를 입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 진짜 하나도 필요 없이 되게 되게 보드라운 니트예요. 편안하게 되게 잘 입고 있고요.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서 좋아하는 니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입으면 셀카가 되게 잘 나와요. 짠! 이런 제품이에요. 너무 예쁘죠? 크리즈라고 하던데 이렇게 주름이 짜글짜글 들어가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블라우스 같은 느낌? 입으면? 티셔츠와 블라우스의 중간의 느낌인데 색감이 일단 너무 하얗지 않은 좀 크림 컬러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여기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단추가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 있어요. 이 부분이 포인트 되고 예쁘더라고요.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가 옷의 완성도를 좀 높여주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자주 입었던 조합은 이따 보여드릴 그 흑청 팬츠랑 입었을 때 가장 예쁘더라고요. 좀 신경 쓴 듯 신경 안 쓴 것 같은 느낌 낼 때 딱 좋은 티셔츠예요. 그리고 다음은 짠! 이런 블라우스예요. 블라우스인데 이건 그레이빈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산 지 좀 됐는데 입고 나올 때마다 되게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셔링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어요. 단추도 되게 예쁜 동그란 귀여운 그런 단추고 되게 박시한 블라우스라서 단독으로 입는 게 최고 예쁘거든요.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단독으로 되게 잘 입고 다녔었어요. 지금은 조금 추워졌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바지를 저는 되게 자주 입는 편인데도 바지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치마에도 잘 어울리는 좀 아무데나 매치하기 좀 편한 블라우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진짜 너무 사랑하는 블라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쪼론 이것도 살짝 크리즈 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방금 보여드린 그 티셔츠보다는 좀 주름이 좀 가늘은 느낌이에요. 약간의 광도 살짝 돌고요. 이런 게 뭔가 딱 검정색 롱 치마 이런 거에 딱 입으면 뭔가 시크해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꿈꿔보면서 구매를 했는데 약간 넥라인이 이렇게 좀 넓은 편이라서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런 무난한 티셔츠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티셔츠는 짠! 이런
좀 무지티들을 좀 제가 많이 구매를 했죠. 이거는 차밍포인트 제품이고요. 차밍포인트는 제가 하고 있는 쇼핑몰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티셔츠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물을 가득 탄 네스퀵 같은 컬러인데 살짝 붓는 핏이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있다면 여기 요 절개 부분이에요. 이 팔꿈치 부분에 살짝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단독으로 딱 입었을 때는 뭔가 토시를 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나면서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도 안 밋밋하고 내복 같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내복 같지 않다는 점? 자켓 안에 이너로 딱 입었을 때도 너무너무 무난하게 예쁜 티셔츠예요. 이 자라에서 구매한 너무 예쁜 솜사탕 같은 그런 니트인데요. 너무 귀엽죠? 색감이 진짜 미쳤어. 이런 하늘색 니트에 뭐 노랑, 주황, 빨강 등등의 좀 알록달록한 색깔의 실이 섞여있는 니트예요.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러고 구매를 했는데 보면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빨간 실이 나오긴 했지만 여튼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요. 원래 자라에서는 상의를 보통 M 사이즈를 입거든요. 근데 한 치수를 좀 크게 한 게 이게 그렇게 크게 나온 니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크게 입고 싶어서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팔통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렇게 막 여리여리한 핏은 일단 안 나오고 조금 애매하게 짧은 듯 안 짧은 그런 길이라서 그 점은 조금 아쉬운 니트입니다. 여기 아래 흰색 바지 입었을 때도 너무 예뻤고 그냥 청바지를 입어도 너무 예뻐요. 그냥 요거 하나로 딱 포인트가 되는 니트예요. 그리고 다음은 짠! 요런 블루 컬러의 맨투맨인데 이거는 썸데이프 제품이고요. 살짝 이렇게 워싱 처리가 또 되어 있어요. 약간 피그먼트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이렇게 물 빠진 듯한 게 포인트인 그런 맨투맨인데 이런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냥 아래 흑청 바지나 청바지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가을 하면 또 맨투맨 아니겠습니까? 블루 컬러가 약간 바랜 듯한 느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여기 안에 기모는 없고요. 짠! 이런 핑크 컬러의 니트인데 이거는 반팔이에요. 반팔로 되어 있는 니트고 이런 약간 색감이 자꾸 튀는 걸 갖고 싶더라고요. 좀 색감이 좀 파스텔 톤이 도는 그런 니트들이 좀 예뻐 보여서 좀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는 썸데이프에서 구매를 한 니트고요. 촉감이 되게 보드러워서 만족하는 니트입니다. 약간 이런 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어두운 색 실이랑 좀 밝은 색 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니트고요. 사실 반팔 니트가 잘못 입으면 팔뚝이 되게 우람해 보일 수 있잖아요. 이 니트도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살짝 우람해 보일 수는 있지만 또 누가 제 팔뚝을 신경 쓰겠어요. 그냥 입는 거지. 전 여기 아래에 약간 연청 팬츠를 매치했을 때도 되게 파스텔스럽고 화사하게 예뻤고 화이트 진을 매치했을 때도 칙칙하지 않게 보여서 되게 예뻤어요. 그리고 마지막 니트인데요. V넥, 약간 V넥인 니트를 구매를 했어요. 살짝 코코아 빛이 도는 그런 니트인데 이것도 썸데이프에서 구매를 한 니트이고요. 되게 무난해요. 뭐 별다른 포인트 없이 그냥 V넥 니트. 생각해보니까 V넥인 니트가 저한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 확실히 이렇게 넥라인이 살짝 파여있으니까 조금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만족스러웠는데 여기 아래에 그냥 청바지에 워커 신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니트입니다. 딱 요런 V넥은 목걸이 예쁜 거 착용하고 머리 싹 묶으면 진짜 예뻐요. 다음은 짠! 이런 뭔가 새콤달콤 포도 맛이 떠오르는 얇은 니트 같은 그런 느낌의 티예요. 이거는 썸데이프 제품이고 이게 정말 예쁜 게 이런 무지티가 핏이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핏이 진짜 예뻐요. 이쪽이 정말 예술입니다, 이 티셔츠는. 소매가 상당히 긴 편이라서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좀 내추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다만 저희 집 강아지가 이거 입은 날에 바로 이빨로 이렇게 뜯어버렸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티인데 이렇게 구멍이 났네요. 그리고 다음 맨투맨. 이런 맨투맨이에요. 이거는 모아홀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좀 짧은 골반 위까지 오는 살짝 짧은 감의 맨투맨인데 이게 여기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조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트링 맨투맨이에요. 약간 프린팅도 좀 빈티지하게 예쁘고
소매가 이렇게 벌룬식으로 여기에 꼬무줄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흑청 바지를 입어도 예쁘고 살짝 빛바랜 듯한 그레이시한 바지를 입어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또한 기모는 없고요. 이게 가장 얇은 힘이 있지는 않은 그런 맨투맨입니다. 포인트로 딱 입기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는 하이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이는 몇 개 없네요. 하이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짠! 이런 팬츠 되게 블랙에 가까운 흑청 바지인데요. 이렇게 하얀색 스티치가 포인트인 바지입니다. 이거는 차밍 포인트 제품이고요. 이것도 제가 너무 예뻐서 동대문에서 보자마자 바로 떼왔어요. 퀄리티도 되게 톡톡하게 빳빳한 그런 진이라서 되게 좋은 편이고 핏도 약간 와이드한 똑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뒤쪽에도 이렇게 엉덩이 쪽에도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흑청 바지지만 너무 밋밋하지 않은 그런 바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맨투맨 컬러의 바지가 좀 없었는데 요거를 제일 많이 입고 다니고요. 저는 M 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제가 160인데 M 사이즈를 입었을 때 바짓단이 밟히고 요 정도가 아니고 적당히 긴 길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커트예요. 요런 스커트. 이거는 썬데이프에서 구매한 스커트인데요. 요 셔링이 포인트인 셔링 스커트예요. 여기 요쪽에는 셔링이 이렇게 잡혀있고 한쪽에는 지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셔링. 그리고 뒤에는 밴딩 이렇게 되어 있고 포켓도 또 달려있는 좀 약간은 투머치한 그런 스커트인데 상의를 좀 심플한 어두운 컬러로 입었을 때 치마에 포인트로 입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 사실 저는 이런 셔링 포인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레이색인데 약간의 베이지함도 있는 오묘한 빛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박시한 자켓이랑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스커트예요. 요거는 그레이빈에서 구매한 바지인데 그레이 팬츠예요. 워싱 너무 예쁘죠? 제가 그레이빛의 팬츠를 좀 가지고 싶었는데 가는 쇼핑몰들마다 예쁜 그레이 팬츠는 다 품절인 거예요. 근데 저도 요거를 골랐는데 꽤나 오래 기다렸어요. 좀 입고 지연이 돼가지고 좀 며칠 길게 기다렸던 바지입니다. 사실 저 이거 아직 택도 있거든요. 여기 택을 아직 떼지도 않은 새 건데 어떤 핏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적당히 와이드한 느낌의 그런 바지일 것 같아요. 이런 그레이 청이 하나쯤 있으면 블랙 자켓이랑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의인데요. 짠! 썸데이프에서 구매한 면 소재에 핀턱 주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면 바지입니다. 네이비 컬러고요. 이렇게 약간 후크식으로 되어 있는 바지예요. 되게 깔끔해서 흰 티셔츠나 좀 셔츠 같은 거에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통이 굉장히 굉장히 넓거든요.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바지 중에 가장 넓은 것 같아요. 좀 너무 이런 슬랙스를 입으면 너무 포멀해 보일까봐 저는 잘 안 입었는데 통도 되게 넓고 좀 빈티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톡톡하고 딱 만지고 봤을 때 되게 예쁜 그런 실루엣도 예쁘고 퀄리티도 좋은 바지예요. 요렇게 어머나 나 이제 덥다. 이렇게 옷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신발이랑 액세서리 신발이랑 가방들을 보여드릴게요. 요런 스니커즈입니다. 요렇게 생긴 스니커즈인데 이거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독일군 스니커즈예요. 저는 37반을 구매를 했고 원래는 240 정도를 신는데 요 스니커즈는 좀 사이즈 업하는 게 좋다고 해서 37반으로 구매를 했고요. 예전부터 아 이거 예쁘다 싶었는데 손에 넣었습니다. 되게 무난해서 여기저기에 매치하기 너무 좋고 여기 요 메종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인 요 로고 숫자들이 이렇게 요 부분에 있고 진짜 슬픈 건 제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이 신발에 약간 이염이 됐다는 거예요. 좀 슬프지만 저의 불찰이죠. 착화감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독일군의 착화감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안 좋진 않았어요. 반스나 컨버스 그것보다 살짝 더 좋았던 느낌이 들어요. 사이즈를 좀 잘 선택을 하시면 너무 불편하지 않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두 개 이렇게 두 가지의 가방을 구매했는데 두 가지 다 썬데이프 제품이에요. 먼저 요 가방입니다.
이렇게 악어가죽의 느낌이 나는 그런 가방인데 이렇게 사각형의 작은 미니백이에요. 좀 반딱반딱한 소재죠. 이렇게 탑핸들이 되게 단단하게 있고 각이 잘 잡혀 있는데 되게 가벼워요. 예쁜데 요 크로스끈이 있잖아요. 요 크로스끈이 이 마감 처리가 굉장히 까끌까끌하다 그래야 될까요? 모서리 부분이 단면이 되게 거칠어서 이제 가을이니까 크로스로 멜 수는 있는데 막 반팔을 입고 메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까끌하거든요. 또 이쪽은 또 안 그래. 가을에 니트나 코트 같은 거 입고 포인트로 메기 딱 예쁠 것 같은 가방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열면 안쪽에 수납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최근에 이런 악어 가죽 느낌 나는 이런 패턴에 좀 꽂혀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다가 저렴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한 철 정도 가볍게 잘 들 수 있을 것 같은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베이지. 요것 또한 살짝 악어 가죽 느낌?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제가 다 너무 미니백만 있어서 좀 가끔 소지품을 많이 들고 나가야 되는 좀 장시간 외출할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매기 좋은 베이지 컬러로 가을에 맞게 또 구매를 해봤고 너무너무 수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되고 나름대로 포켓도 되게 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무려 두 가지나 있습니다. 딱 이런 가방은 뭔가 갈색 코트나 갈색 포인트인 옷을 입고 딱 매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몇 분을 촬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던 가을 옷들을 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되게 가짓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최대한 좀 빨리빨리 보여드리려고 했는데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벌써 50분째네요. 50분 동안 떠들어서 이거를 좀 잘 편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취향이랑 좀 비슷하신 분들께도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요번 하울에서는 겉옷 아우터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워서 다음 패션 하울 때는 아우터들을 거의 뭐 아우터 특집 마냥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요번 하울은 좀 무난하면서도 데일리로 많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빠방한 더 빠방한 패션 하울로 만나요. 안녕.